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저 최근에 넷플릭스 미드 엑소 키티라는 미국 드라마에 데뷔를 했고요. 민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제 친구네 집인데 LA에 있고요. 다음 달에 다시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실감을 못 해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카페를 갔는데 알아보시고 사진 찍고 장을 볼 때나 어딜 갈 때나 알아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게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 약간 말 그대로 밖에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암장을 좀 자주 가요. 이제 그게 제 운동 겸 취미인데 암벽을 많이 타서 일주일에서 한 3, 4번 정도?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보러 가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나온 배우들 말로는 제가 그나마 그 역할들 중에서 제일 비슷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어렸지만 근데 더 자신감이 엄청 많았던 친구. 지금 저는 자신감을 좀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키티한테 고백을 하는 식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대사가 키티, I think I fell in love with you. A bit or a lot. 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인기가 엄청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동 좋아하고 농구는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이제 또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아했고 그냥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공부는 이렇게 딱히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면을 찍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 장면을 입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입어보고 잠시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친구면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다. 그러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 요새 연애를 안 해가지고. 제 자신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저를 제 자신 그대로 좋아해주면 전 그게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파스타 위주로 많이 한것 같아요. 계란, 치즈, 후추, 그리고 약간 관첼라라고 이제 그 돼지 살 볼살이거든요. 엄청. 알렉사, 이거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잠시만요. 네, 파스타 죄송해요. 네, 파스타 위주로 좀 요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엑소키티 찍었을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좀 밖을 많이 못 갔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파스타를 해줬는데 근데 민영이가 좀 제가 기분 좋게 해줬더라고요. 약간 뭐 지금까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다. 그래서 진짜 고맙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을 좀 내가 파스타는 좀 제가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상도 못했죠 사실. 일단은 저희 누나랑 스토리상 엄청 겹친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메디슨이랑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찍는데 하필이면 저희 누나가 거기 DJ 부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내려오라고 왜 거기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니 왜 그냥 난 여기 있으라고 한거 있는 건데 근데 아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이제 카메라 돌아갈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키스 장면을 이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희 누나 앞에서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농담식으로 야 키스 잘했다 하고 아씨 이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고 바로 말죠는. 아, 사실 저희는 아직 그 답을 모르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조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즌 2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저 원래는 금사빠거든요. 원래는 금사빠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천천히 빠져들기를 좀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잘해주고, 이렇게 대놓고 잘해주는 것보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챙겨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 왜 이게 누나의 친구를 사귀? 친구의 누나 사귀? 아, 제가 친구들의 누나들은 사귀어 봤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 옛날에는 또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반대. Hi guys, my name is Sanghwan Lee. I play Minho in EXO Kitty. And thank you for so much for loving EXO Kitty, first of all. And thank you for loving Minho as a character. Stay tuned for, more news.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And if you're interested in my life, obviously I'm always active on Instagram, so just give it a follow and see what's up. And you don't have to follow, you can just watch my stories or my posts, that's fine. But yeah, lovely to see you guys and hope to see you more in other projects.